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사생팬 때문에 고생한 아이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핑크인데요. 에이핑크는 작년에 협박을 받았는데 협박을 한 사람은 언론과 인터뷰하며 팬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에이핑크는 스케줄을 취소했는데 협박을 한 범인은 뮤직뱅크에 폭발물 설치 협박을 진행했고 경찰과 군대까지 출동하며 일이 커졌는데요. 매번 거짓말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을 하는데 그로 인해 경찰분들과 에이핑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한 사람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고 은지는 드라마 제작 발표 회장에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협박남에게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인스타에 남겼는데요. 올해 초에도 허위 신고를 해서 팬사인회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발 협박을 그만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검거되어서 판다들과 에이핑크가 불안해하지 않기를. 화이팅! 두 번째는 워너원인데요. 워너원은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생팬들 때문에 올해 초에 무척 고생했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연락을 시도하는 사생팬으로 인해 멤버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당시 매니지먼트를 하던 YMC는 워너원의 삶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심지어 사생팬들은 기획사 직원들까지 협박하고 차량용 위치추적 장치까지 달아서 워너원의 비공개 스케줄까지 찾아오는 적극성을 보였는데요. 사생은 팬이 아니라는 것을 각성하길 바라며 워너원이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워너블과 함께 행복하기를. 화이팅! 세 번째는 트와이스의 미나인데요. 미나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시칼 사진과 함께 협박을 받았습니다. 연이어 7월에 염산으로 테러를 가하겠다고 위협을 받는 바람에 트와이스는 경호인력의 보호를 강화했었는데요. JYP는 협박범을 잡아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올해 7월 20대 초반에 협박남을 검거했습니다. 협박남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라며 더 이상 트와이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원스와 함께 행복하기를. 화이팅! 네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지민인데요. 지민은 지난해 3월 미국 애너하임 공연을 앞두고 첫 번째 살해 협박을 받았는데요. 빅히트와 현지 경찰이 보안을 강화하며 사고 없이 공연을 마쳤는데 올해 5월 두 번째 협박이 올라왔는데 9월 16일 텍사스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겨냥했습니다. 걱정하는 아미들을 향해 지민이는 그런 말에 휘둘릴 여유가 없다며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언론을 통해 안심을 시켜줬는데요. 문제는 7월에 세 번째 협박을 받게 되면서 LA 경찰국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지민을 협박하지 말고 협박을 한 범인이 하루빨리 검거되길 바라며 아미들과 함께 방탄이 계속 행복하기를. 화이팅! 첫 번째는 여자친구의 예린인데요. 예린은 작년 초 용산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서 검은색 점퍼의 남성 팬이 자신의 앞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이 쓴 안경을 유심히 봤는데요. 그 안경에서 뭔가를 발견한 예린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남성 팬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몰카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몰카범의 안경에서 초소형 몰카가 발견되었는데요. 예린은 그 사람이 일어서자마자 매니저에게 말했고 몰카범은 현장에서 바로 퇴장당했습니다. 팬이라는 이유로 너무 과도한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한 행동을 한 순간 이미 팬이 아닌 거니까요. 버디들과 여자친구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건전한 덕질 화이팅! 여섯 번째는 엑소의 찬열인데요. 3년 전 찬열은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던 중에 팬 한 명이 던진 물병을 다리에 맞았는데요. 물병을 맞은 찬열이 통증을 호소하자 레인은 중국어를 통해 물병을 무대로 던지지 말라며 오빠들이 다칠 수 있다고 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진정한 팬이라면 선을 넘는 행위는 하지 않을 텐데요. 엑소와 엑소가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화이팅! 일곱 번째는 소녀시대의 태연인데요. 태연은 7년 전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무대에서 런 데빌런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무대 위로 난입했는데요. 이 남성은 태연의 손을 잡고 끌고 가려 했지만 써니와 개그맨 오정태, 무대 아래에 있던 경호원에게 저지당해 다행히 큰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콘서트가 중단되긴 했지만 태연은 다시 무대에 올라 프로답게 잘 소화했는데요. 소녀시대 OGG로 다시금 활동하는 소시와 소원들이 아무 탈 없이 행복하길 바라며 화이팅! 지금까지 사생팬 때문에 고생한 아이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